가지고 스케치볼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가가! 상자 안에는 먼저 설명서, 다양한 모양의 데코 파츠, 세 가지 색깔의 스케치볼, 반짝반짝 글리터, 스케치를 열 수 있는 키, 마지막으로 짜잔! 스케치 본체가 들어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지니가 오니스 스케치볼 만들기 이 본체를 가지고 이 말랑말랑한 스케치 안에다가 다양한 반짝이와 재료들을 넣어서 지니만의 스케치볼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색깔은 핑크와 그 다음에 초록 색깔, 노랑 색깔이 있는데 역시나 스케치답게 굉장히 말캉말캉하죠. 그런데 이거를 여기 안에다 어떻게 넣느냐, 바로 여기에 키가 들어있다. 그래서 이 키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돌려요! 돌리면 뚜껑이 열리죠. 자,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지니가 넣을 거는 바로 여기에 들어있었던 귀여운 이 아이들과 글리터인데, 여기서 잠깐 지니가 이것만 넣으면 굉장히 서운하겠죠. 그래서 지니가 준비했습니다. 바로 눈알이. 지니는 이 안에다가 눈알을 넣고 싶어요.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스키즈랑 잘 어울리는 마마, 이게 뭐예요 친구들? 바로 개구리알이죠. 아하. 지니가 이 안에다가 개구리알을 넣으면 여기 안에서 개구리알이 만들어지겠다. 그죠? 아주 똑똑한 생각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바로 요 반짝입니다. 자, 그래서 지니가 먼저 요 초록 색깔을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. 본체에다가 껴준 다음에 위에 있는 뚜껑을 열어서 물을 먼저 지니가 넣어줄 거예요. 자, 첫 번째는 지니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아이들을 왕창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던 요 반짝이 이렇게 열면은 동그랗게 뭉쳐있어요, 친구들. 얘를 한 덩어리, 두 덩어리. 왜냐? 지니는 반짝이가 많으니까. 그럼 세 덩어리. 아니다, 다 넣을까요? 어차피 반짝 있잖아. 다 넣어. 자, 이렇게 다 넣고 여기 있는 뒷부분으로 여기를 저어주래요, 친구들. 잘 섞이게끔. 오! 벌써 예쁨! 엄청 엄청 예쁘죠, 친구들? 아주 영롱하군. 자, 이렇게 잘 섞었으면 이제 다시 뚜껑을 덮고 자, 여기 있는 꼭지를 돌려서 여기 지니가 섞은 요 물이 파츠들과 함께 요 스케치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대요. 자, 과연 하나, 둘, 셋! 오! 내려갔는데 이 안에 있던 파츠가 하나도 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. 친구들, 이 파츠는 미리 여기 안에다 넣고 물과 반짝이만 넣는 거였나봐요. 어쩌지? 잠깐만요. 당황하지 말고 요 아이를 빼내요. 자, 이렇게 꺼낸 다음에 파츠를 직접 넣어준다. 들어가. 자, 이렇게 해서 다 넣었으면 이제 다시 뚜껑을 덮고 요 키를 이용해서 잠가줄게요. 이렇게 해서 지니의 첫 번째 스케치가 완성됐습니다. 보면은 안에 지니가 넣은 반짝이들과 그 다음에 파츠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있죠. 오! 뭔가 느낌 굉장히 좋은 것. 우니스는 우리 친구도 알고 있죠. 얘를 이렇게 하면은 얘네가 이렇게 붙어요. 그래서 지니가 이 아이들 다 만들어 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붙여볼게요. 재밌다. 오! 이거 좋다. 봐봐요, 친구들. 따뚱! 헬로! 안녕! 좋았어! 자, 이게 원래 기본 버전으로 만든 거고요. 자, 두 번째 하니까 지니 이제 잘 만들 수 있겠죠? 먼저 파츠를 넣는다. 그래서 지니는 개구리알을 넣을 거다.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충분하겠죠? 왜냐면 얘가 개구리알로 엄청 불어날 예정이니까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 넣었더니 뭔가 반짝이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니는 핑크색이니까 핑크색 반짝이를 여기다가 넣어줄게요. 그냥 미리 반짝이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많이 아주 순조롭군. 자,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물을 넣는다.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돌려 주세요.
멋지. 오.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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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이 상태에서 또 빼내줄게요. Oh no. 왜 그러는 거야? 두 번째 하니까 진이 이제 잘 만들 수 있겠죠? 됐다. 자, 이게 바로 진이 두 번째 스케치볼이에요. 자, 핑크색 안에다가 진이가 개구리 알이랑 핑크 반짝이를 넣었는데, 자 보면은 안에 개구리 알들이 돌아다니고 있죠? 그다음에 굉장히 진이가 많이 넣은 반짝이들이 이렇게 영롱하게 반짝반짝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진이가 요 세 번째 볼을 만들면은 아마도 여기에 있던 작은 개구리 알들이 아마 이만큼 커지지 않을까 진이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럼 바로 세 번째를 만들어 볼게요. 진이가 세 번째로 넣을 거는 바로 눈알이죠. 어떻게 해야 잘 빠질까? 어떻게 빼야 되는 거죠? 나! 자, 진이가 조심성 없는 게 아니라 진이는 진짜 살살. 자, 이렇게 해서 진이의 세 번째 스케치볼이 탄생을 했는데요. 자, 한번 진이가 눌러볼게요. 하면 그만턴 눈알이 어디 간 거죠? 진이 분명히 눈알 많이 넣었는데? 너네 눈알이 왜 뭉쳐있니 얘들아? 헬로! 뭉쳐있어. 왜 뭉쳐있을까? 우와! 이렇게 하니까 예쁘다. 진이 생각에는 뭔가 눈알들이 엄청 떠다닐 줄 알았는데 굉장히 뭉쳐있죠. 잘 개구리알 진짜 개구리. 뭐, 너희들이 개구리알이니? 무슨 소리죠? 방이 조용히 해! 자, 그럼 진이가 만든 세 가지의 스케치볼을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먼저 요 첫 번째는 안에 다양한 파츠의 색깔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예뻤죠?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, 친구들. 자, 보면은 개구리 알이 완성됐어요! 자, 누르면 굉장히 아까 여유로웠던 요 스케치볼 안에 꽉 차서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?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지면은 느낌이 썩 좋지가 않아요, 친구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뭉쳐다니는 눈알. 이 친구들도 굉장히 파랑색으로 귀여웠죠?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지니만의